나, 판도라의 경륜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이제 그 여러분들 격리, 특히 이제 초보 격리분들이나 아니면 3교대 같은 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 법을 못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저희 카페에서 이번에 최저임금식을 계산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저임금이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 서식에 대해서 이제 만들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 회사에서 만들었고요. 이 프로그램 하는 건 백선혜랑 김원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뭐 저는 요 자료만 제공했고요. 보통 엑셀 같은 거는 우리 그 프로그램 하시는 우리 엑셀 워낙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김원진 팀장님이 해주셨습니다. 요거는 무료로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도록 2026년까지 저희가 오픈을 해놨어요. 그리고 근데 어차피 저희는 이게 만약에 또 변경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변경을 할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자유롭게 쓰시고요. 단 임의로 수정하거나 재배포하지는 마세요. 왜냐면 저희도 열심히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카페 이지 빌드 요 카페 저희 이지 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 요 카페에다가 올려놨고요. 여러분들 보시게 회원 가입 후에 바로 다운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뭐 회원 가입만 하시고 안 오시진 않겠죠? 왜냐면 워낙 좋은 자료들 많으니까요. 오셔서 보세요. 대신에 임의로 수정하여 쏙 우리 저희 거는 쏙 빼고 임의로 배포하지 마세요. 저희 회사 뭐 대표 번호랑 저희 회사 어떤 일 하고 있는지 이렇게 올려놨고요. 저희가 그 3교대 별도의 특수한 형태라던가 뭐 주주야야 비비라던가 뭐 어떤 여러분들이 좀 3교대인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 토요일 근무나 일요일 근무를 하는 경우에 요럴 경우에 그 비번 주간 근무는 빠지는 거 이런 계산식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별도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유료화가 될것 같아요. 그건 좀 특수한 경우라.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한테 문의 주셔도 될 겁니다. 비싸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이라고 자료가 있는데요. 요 자료가 여러분 그리고 지워지지 않아요. 근데 프린트는 안 되니까 필요하신 분은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연도별 최저임금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요거는요, 여러분. 그 최저임금 관련 내역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요거를 2021년으로 바꾸면은요, 요 뒤에 해당되는 게 모두 2021년도. 이렇게 일근 근로자로 바뀌죠. 여기서도 만약에 2019년으로 바꾼다. 그러면 2019년으로 저절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시급이 8,350원으로 변경됐죠. 그러면 내년엔 어떡합니까? 내후년엔 어떡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에 만약에 9,200원이다. 9,200원이라고 하고 여기에 2023년이라고 쓰시면 자, 어떤가요? 2023년도 9,200원으로 시급이 변경됐죠? 이렇게 저희가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엑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 거에 특수한 뭐 다른 데서 볼수 없는 저희만의 어떤 메리트라고 볼수 있는 거는요. 최저임금 산입 제외 비율을 넣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노동법에 있는 겁니다. 저희 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상여금에 저 2022년 기준으로는요. 상여금에 나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상여금은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고요. 복리후생비는 2%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는 100% 들어간다고요? 2024년부터 여러분 들어갑니다. 100%. 상여와 복리후생비가 이제 100%, 2024년부터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요것만 있으시면은 뭐 이후에 뭐 법이 바뀐다거나 이러면 저희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할 거예요. 하지만
본인이 여기다가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본인이 몇 년도이신지, 2023년에는 최저임금이 더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쓰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작업 연도는 2022년도 이것만 변경해 주시면 읽은 여기가 다 여기 앞에 따라서 모든 숫자들이 다 변경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걱정 안 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맨 처음에는 그러면 최저임금 일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최저임금 일근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죠? 2022년도. 아이고, 잠깐만요, 제가. 저희가 이거는 원래 저희 조금 더 높은 등급의 분들만 오픈을 하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많은 분들 볼수 있도록 오픈해 주세요라고 하셔서 저희가 조금 더그 등급이 낮으신 분들에게도 오픈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좀 볼게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일근 근로자 최저임금 계산식은요. 2022년부터 최저임금이 얼마죠, 여러분? 9,160원이죠? 9,160원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시급이 9,160원입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금요일까지 혹은 토요일까지 근무 시간에 대해서 저희가 계산을 해놨고요. 만약에 여러분 시급을 계산하는 방법, 요 시급이 아니고 주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세 개예요. 하나는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자가 명확하게 기재가 이렇게 똑같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주된 근로시간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주유가 8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요일까지, 총뭐몇 시간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월요일 몇 시간, 화요일 몇 시간, 수요일 몇 시간, 목요일 몇 시간, 금요일 몇 시간,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평균을 내서 나눠줍니다. 그리고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같은 경우는 또 계산식이 달라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함수를 써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들 일반적인 경우 이런 거고요. 만약에 딱딱 매일매일 정해졌다. 그러면은 평균을 내야 된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주 40시간인 경우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8시간을 근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8호 40이죠? 그러면 주유가 8시간입니다. 더해주면 48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48 곱하기 우리 여러분들 가장 많이 들어보는 말이 있으실 거예요. 무슨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한주 평균이 4.345. 한달 평균이. 한 달에 몇 주냐? 4.345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외워두세요. 4.345, 4345, 4345, 4345. 어렵지 않으시죠? 4.345 곱하기 48시간을 하면 208.56시간이 나오죠? 208.56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올림해야 되겠죠? 왜냐면 적게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월소정 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거 볼까요? 이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5시간씩이라고 토요일에 2.5시간을 일했대요. 이거를 다 모아 모아 더해 더해 그리고 주유까지 더해버립니다. 그럼 몇 시간? 47.5시간이다. 47.5 곱하기 4.345, 4.345, 4.345. 여러분 꼭 외우세요. 4.345를 하면은 206시간입니다. 이거는 월소정 근로시간이겠죠. 월소정 근로시간을 뭐로 곱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시급입니다. 시급을 골라서 시급을 곱해줍니다. 월소정 근로. 내가 월에 얼마를 일하나. 거기에다가 시급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곱해준 게 월간 총임금이 됩니다. 이게 최저임금이 되는 거죠. 즉, 내가 100시간을 일하느냐, 200시간을 일하느냐, 300시간을 일하느냐에 따라서 이 월소정 근로시간도 달라질 것이고, 월소정 근로시간이 달라진다면 거기에 따른 시급, 최저 시급을 곱해주면 월간 총임금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자, 이게 일근 근로자 최저임금 계산식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 저희가 조금
다른 것과 조금 다른 것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서식 이런 거 여러분들도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여기 총액과 이 밑에는 최저임금 산입 금액이 있죠. 총액과 최저임금 산입 금액이 있어요. 왜 이런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길동 씨가 월급을 받는데 월급이 150만 원이에요. 15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근무 시간이 150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최저임금 기준액 자체가 원래 209시간이었을 때 여러분, 209 곱하기 9,160원을 했을 때, 아이고, 9,160원을 하면 191만 4,400원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뭐래요? 길동 씨는? 짧고 굵게 살자. 그래서 150시간만 일했단 말이에요. 그럼 150시간 곱하기 9,160원을 한다 합니다. 그럼 몇 시간일까요? 여기 있죠, 여러분. 137만 4천원만 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굵고 짧지는 않네요. 굵지는 않네요. 짧기만 하네요. 그래서 월소정 근로시간이 150시간만 되다 보니까 최저임금 기준액이 137만 4천원입니다. 네. 요거를 구하는 방식은 뭘까요, 여러분? 그 해의 최저임금 시급액 곱하기 나의 근로시간. 다시 한번. 법정. 제가 여기다 옆에 써놨는데 여러분 좀 보여드릴게요. 법정 최저임금, 그 해의 법정 최저임금 곱하기 직원, 그 직원의 월소정 근로시간이 최저임금 기준액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분이 월급이 300만 원이더라도요, 여기 해당되는 최저임금 기준액은 137만 4천 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위에는 이분이 137만 4천 원만 되면 되기 때문에 월급이 150만 원이니까 최저임금이 중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복리후생비랑 상여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여기 월급도 얼마 없는데 이렇게 쪼개놓으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분은 쪼개놨어요. 그래서 여기 기본급부터 재수당까지는 모두 다 최저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복리후생비랑 상여는 아까 말씀드렸죠?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기준액의 2%를 제외한 금액. 상여는 최저임금 기준액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기 봅시다. 1374000 곱하기 2%를 해볼게요. 얼마일까요? 1374000 곱하기 2% 하니까 27,480원이네요. 아, 그렇구나. 아니, 480원이네요. 27,480원 곱하기 27,480원을 제외한 금액이죠. 거기서 그러면 여기 위에 20만 원 중에서 27,480원을 빼볼까요? 그랬더니 얼마가 나왔죠? 당연히 172,520원. 그래서 우리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172,520원입니다. 그럼 상여는 어떨까요, 여러분? 여기 12,600원만 포함이 된거 보면 이 나머지 금액이 10%겠네요. 그렇죠? 얼마일까요? 134,400원이니까, 134,700원이니까 137,400원이겠네요. 그죠, 여러분? 15만원 중에서 137,400원을 빼면은 12,600원이죠. 요게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라고 했습니다. 요걸 다 더하니까 133만 5,120원이었어요. 즉, 이분이 150시간을 일했을 때 받아야 하는 137만 4천원보다 적죠. 133만 5,120원이 적기 때문에 이분은 최저임금이 미달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자, 요렇게. 자, 요 부분을 먼저 입력을 해주시고요. 요 부분도 여러분께서 위에서 계산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계산을 여기다 계산식을 만약에 넣어주시면은, 요렇게 금액이 이렇게 주유랑 주간에서 월소정 근로시간이 나오죠? 이게 월소정 근로시간을 여기다가 넣어주시고요. 월간 지급액 합계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월간 총금액은 총임금은 여기인데 왜 여기에는 네 맘대로 넣어라 이렇게 해놨을까요? 여러분 월간 총임금은 191만 4,440원만 돼도 되는데 이분은 250만 원 주실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250만 원 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재수당이 20만 원이에요. 그리고 출람수당이 15만 원이에요. 이렇게 변경하시면 저희가 기본급이 변경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겠죠? 10만 원이면은 10만 원 중에 2% 2만 원이죠. 아니, 2만 원이 아니네요. 137만 4천 원에 2%를 뺀 나머지 금액을 넣는다. 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엑셀로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저희는 요 부분 자체가 여러분 최저임금 충족 미달 이렇게 이렇게 표기가 됐고요. 여러분 저희는 이 표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 임금의 최소한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요대로 줘야 된다. 우리는 그 이분이 209시간이라니까 191만 4,440원을 줘야 해. 200만 원 주면 절대 안 돼. 192만 원 주면 절대 안 돼.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른 데와 달리 이렇게 그리고 복리후생비와 상여금은 말씀드렸듯이 요게 요 137만 4천 원은 어떻게 나왔느냐? 그냥 아무개나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법정 최저임금 곱하기 직원의 월소정 근로시간 그 직원의 최저임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최저임금 기준액은 모두 똑같이 1914440이 아닙니다. 법정 최저 시급인 9160원 곱하기 그 직원의 월소정 근로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직원의 뭐가 나올까요? 최저 임금이 나오겠죠? 그걸 기준으로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저임금 산입 제외 범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거는 최저임금에서 요만큼을 빼고 넣어라라는 얘기입니다. 즉 상여금이 2022년도에는 100분의 10, 복리후생비는 100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넣으세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보시면 100분의 0, 100분의 0이죠, 여러분. 모두 다 상여랑 복리후생비가 모두 다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번에는 격일 근로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자, 우리 이번에는 격일 근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자, 격일 근로자는 아무리 봐도 일근 자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죠? 그죠?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야간 근로 시간이 있으니까요. 야간 근로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합니다. 자, 2022년도 격일 근로자 최저임금 계산액은 마찬가지로 9,160원이고요. 저희는 대신에 이거를 수습 기간 적용 비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수습 기간이어서 저희가 90%로 했다면 이렇게 금액이 모두 다 바뀌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희 굉장히 잘했죠? 저희 엑셀 워낙 잘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렇게 하나하나 저희가 신경 쓰면서 만들었어요.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지 말으셔야 될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최저임금 계산하는 것도 다 올려놨는데 이걸 설명하면서 여러분께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격일 근로자 최저임금 계산식은 역시 마찬가지로 주간 휴게 시간과 야간 휴게 시간이 있어요. 근로는 24시간 하고 우리 야간은 8시간이죠. 그래서 하지만 일일 근로시간은 주간 플러스 야간 휴게 시간을 모두 더한 걸 빼는 겁니다. 그래서 24에서 여기는 휴게 시간이 없죠. 0시간을 뺀 24죠. 24 곱하기 365 나누기 12 요걸 하면은 요 금액이 나요 365시간이 나옵니다. 요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여러분 어디서 할까요? 나누기 요거는 여러분 요거는 제가 다른 곳에 연결해 놓을게요. 우리 최저임금에 대해서 연결해 놓을 테니까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길어져 가지고 다른 거 연결해 놓을게요. 그래서 나누기 2 격일까지 하고 요건 마찬가지로 나누기 2하고 그다음에 이제 50%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야간 가산이 나왔죠?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똑같이 밑에 입력을 하는 건데요. 요거는 요것도 먼저 아이고 잠시만요. 제가 뭘 쳤네요. 어떤 분이 제 강의를 보더니
한번 보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아, 한 번도 안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그런가요? 한 번만 보시고 난 다시는 안 보겠다 이러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여기에다가 그 우리가 월소정근로 시간은 그 본인이 여기에서 입력 여기 저희가 휴가 주간 야간 휴게 시간을 넣으면 이게 계산식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여기 그리고 야간 가산수당도 다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금액만 넣으시면 야간 가산수당 기본급이 저절로 계산되고요. 남의 금액들은 여러분들이 넣으시면 되옵니다. 여기서 복리후생비를 좀 만약에 제가 넣었다면 마찬가지로 이분은 월소정근로 시간이 304.17이잖아요. 그죠? 요 304.17에다가 그 통상 요게 월소정근로 시간이에요, 여러분. 야간 가산수당은 월소정근로 시간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금액에다가 아까 9,160원을 곱하니까 2786197입니다.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좀 이해하고 좀 여러분이 쓰시도록 제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최저임금이 충족이 됐어요. 총 324만 278만 6,197원만 되면 되는데 324만 130원이 돼서 충분히 충족이 됐습니다. 죄송해요. 이 금액이 지금 야간 2시간, 주간 2시간이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얼마가 나와야 되죠? 야간 2시간 그 주간 2시간이면 320만 4,130원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분은 324만 130원이 나왔기 때문에 이분은 미달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복리후생비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2%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산입을 하기 때문에 2%인 43,276원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최저임금 미달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역시 법정 최저임금, 그해의 법정 최저임금 곱하기 직원, 그 직원의 월소정 근로 시간을 곱해주면 그 직원의 최저임금이 나오고요. 그 직원의 최저임금이 복리 상여 계산의 기준 급여입니다. 즉, 월소정 근로, 월소정 임금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저희는요,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자꾸 이제 물어보시는 게, 그 복리후생비와 상여를 복리후생비나 상여 중에 10대가 이거 통상임금입니까 아닙니까 저희한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걸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제가 저라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이 통상임금의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맞다 아니다라고 명확히 얘기를 못 드리겠어요. 괜히 그렇게 하다가는 혹시라도 더덜 이분들한테 최저임금에 미달되게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10대와 그 상여를 통상임금에서는 넣고 있지 않습니다. 즉, 최저임금에는 산입되지만 통상임금이라고 제가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요거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겁니다. 최저임금에 일부 산입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지, 이 10대랑 상여가 통상임금이에요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게 통상임금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그 단지의 상황을 쓰시고요. 그거를 노동부에 문의를 해보세요. 네, 이번에는 최저임금 우리 3교대식 한번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3교대식은 여러분 좀 어때요? 복잡하죠? 자, 3교대식은 여러분 좀 보시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조금 크게 제가 틀겠습니다. 자, 3교대식은요. 가장 중요한 게 3교대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분이 어떻게 이분에 대해서 이제 그 3교대를 어떻게 교대를 했는지가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분은 그냥 단순히 주 당비를 모두 8시간 8시간 저녁에 8시간 이렇게 근무를 한 거죠. 이것도 주간 아 이거 잘못 썼네요, 저희가. 주간 야간인데 저희 이거 조금 다시 수정해서 업로드 해야겠어요. 주간 야간 그냥 단순 3교대입니다. 주간 야간 요런 경우 여러분 요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요거 세 개를 곱해줘야 되겠죠? 요거를 곱해줘서 전체 근로시간을 나눠줍니다. 내줍니다. 어떻게 하냐? 요개 있잖아요. 요개2 요거 곱하기 360원 나누기 12
그 360원 나누기 12로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즉, 이 전체 근로 시간을 구하는 거는요, 저희가 엑셀서식으로 만들어놨는데, 요거를 8시간, 우리 근무 시간 곱하기 365 나누기 12를 하면 한달 근로가 나오죠? 요한달 근로를 모아 모아, 세 개를 모으는 겁니다. 그러면 729.99가 나와요. 요거를 나누기 3으로 하면 3일 평균이 나오겠죠? 야간 근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간 근로 시간도 모아 모아, 요거를 243.33으로 하고요. 요걸 나누기 3하면 81.11이 나옵니다. 이게 월간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를 여러분, 이 평균 금액을 우리 감액시급에다가 곱해주는 거죠? 감액시급으로 곱해주면 기본급과 야간가산수당이 나옵니다. 요 금액에 대해서 나누기 3을 하면 2분의 평균 임금이 나오는 거죠. 한달 월급이 나오죠.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렇게 서식을 만들어 놨죠. 월소정 근로시간, 그 다음에 복리상여 계산 기준급여 다 모두 다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맞춰서 만약에 복리후생비는 2%를 제외한 금액, 상여는 기준급여의 10%를 제외한 금액이 산입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복리후생비와 상여가 그냥 넣었을 때는 최저임금에 충족되는데 이거를 우리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넣으면 미달되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주 당비예요. 주 당비인데요. 요거는 제가 조금 앞에 거는 조금 바꿔서 제가 다시 업로드 해야 되겠네. 이름만 틀린 거긴 하지만 다시 저희가 업로드 해드릴게요. 이거 역시 여러분 조금 어렵죠. 그리고 이거는 일반이고요. 특정 어떤 단지는 토요일날 만약에 주야 비중에 주간근무가 걸리면 그 주간근무자를 쉬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일하는 그런 케이스예요. 자, 여기 마찬가지로 9시간 일하시고 주간휴게, 야간휴게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전체 근로 시간은 역시 마찬가지로 근로 시간에서 야간 휴게 시간 빼고 곱하기 365 나누기 12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전체 근로가 나옵니다. 그걸 3일치를 더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야간 근로 역시 마찬가지로 3일치 해가지고 나누기 3 하면 요 금액이 나오겠죠. 요거를 9,160원이랑 곱해주고요. 야간 근로는 50%니까 50%만 곱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역시 여치 마찬가지로 합계가 나오면 나누기 3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그 제가 3교대 계산식에 대해서 요번에 다 계산을 해놨거든요.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보세요. 아, 제가 짧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또 엄청나게 오래 걸렸네요. 거의 30분이 걸렸네요. 여러분, 저희 그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은요, 그 모든 회계에 관련된 걸 모두 다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뭐 회계 오류 수정, 요즘 집합 건물에서 굉장히 연락이 많이 옵니다. 왜 그러냐면 2022년부터는 50그 전용 부분이 50세대 이상인 데는 모두 회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2022년부터는 150, 그 전용 부분이 150세대 이상인 데는 어떻게 해야 되죠?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회계가 없으신 분들이 생각외로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연락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요. 여러분들 아이 걸리면 하지라거나 회계 감사에 문제 되면 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시면은 저희도 지금 일이 굉장히 많이 사실 오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스케줄을 조절할까 약간 고민이 될 정도로 사실은 저희한테도 많이 문의가 오시거든요. 만약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예산안 안 짜면 저희가 말씀드렸어요. 법에 예산안 짜야 된다. 대신 어떻게 짜든지 그거는 약간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여러분들 짜놓으면 다음에 잘 사용하시면 좋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회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50점포 이상은 여러분들 위탁사에서 그냥 부과하시면서 부과만 하시고 회계 위탁사 회계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단지 회계예요. 다 재무제표 부정문서 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요. 필요하시면 회계감사, 장기수선 계획 수립, 세무대행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뭐 기본으로 나머지는 대행이나 교육이나 회계 컨설팅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고요.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저는 이제 직무교육 그 촬영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관련돼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우 바쁜데 그래도 좀 기운 내서 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 좋은 날 되세요.